오늘은 오랜만에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찍을 생각도 없었는데요.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영상으로 남겨볼까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특히 요리사를 시작하는 분이나 초보자에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영상을 남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요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입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요리는 칼이나 불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리를 생각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리를 만들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계절성, 식감, 미각, 향기, 조리법 등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감각적으로 요리를 해오지 않으신 분이라면 막연하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요리를 오래 해왔지만 단순하게 예전에 하던 요리를 조금 변형시키거나 책에서 본 요리를 응용하는 정도밖에 분석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유튜브에서 JYP 박진영 씨가 음악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뭔가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소아시라는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음악을 만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멜로디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맞는 반주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반주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멜로디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드럼을 찍을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킥드럼이 있고 이제 클랩이 있는데 킥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찍죠. 이렇게 이제 이 킥 루프에 박수 소리를 찍어서 이 박수 소리가 이 곡의 포인트가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랩을 이용한 기본 리듬이 완성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다른 타악기들을 덧대서 더 이 그루브가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하이햇 어떻게 쳤는지 보여드릴게요. 신서사이저 메인 테마를 쳐넣고요. 이제 거기에 맞는 베이스 기타를 쳐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베이스까지 쳤고요. 이제는 그 다른 악기들이 다 정말 80년대 느낌으로 연주가 됐기 때문에 뭔가 요즘 느낌을 줄 수 있는 악기를 하나 덧대서 뭔가 요즘 느낌을 좀 덧칠해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음악을 만드는 일련의 작업을 보면서 저는 요리와 많은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리 만드는 과정을 타임테이블에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악의 경우 메인 리듬을 만들고 거기에 보조적인 템포, 현대적인 느낌, 효과 등을 줄 수 있습니다. 영상의 경우 메인 영상을 만들고 배경 음원을 선택하고 효과음, 자막 등을 줄 수 있습니다. 요리 역시 메인 재료를 선택하고 소스를 선택한 후 가니쉬, 허브 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만드는 프로세서는 모두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리를 이런 방법으로 적용시킨다면 뭐가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건데요. 이렇게 요리를 타임테이블에 올려놔 한 장 한 장의 레이어로 생각한다면 조금 더 요리를 분석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메인 재료를 선택하고 조리법, 소스, 가니쉬 등을 적용시킬 수 있고 애프터 이펙트 같은 분자 요리도 넣을 수 있고 파우더, 에멀전 같은 고급 스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아무리 복잡한 요리도 도식화가 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요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요리를 해온 사람은 그것이 몸에 배어 직관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초보자의 경우 창작 과정을 막연하게 떠오르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무리 편집을 잘하고 구성을 잘한다고 해도 원판 촬영이나 효과음 등이 부족하다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자신만의 요리를 만드는데 저의 생각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요리를 생각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이 정답이 아니라 저의 생각이 오니 참고 정도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자취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